네, 제가 맡게 된 박순덕이라는 역할은요, 박수경의 딸로서 장군의 딸이고요. 굉장히 여정부 같은, 톰보이 같은 아이입니다. 저는 사실 그 중국 드라마는 보지는 못했고요. 중국 캐릭터는 본 적이 있어요. 캐릭터 설명을 본 적이 있는데, 제가 맡은 박순덕이라는 아이 역할의 이름이 사실 민미라는 아이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사실 딱 그 캐릭터 소개가 돼 있을 때는 이쁘고 고귀한 그런 아이로 묘사가 돼 있는데, 사실 보부경심 려에서 순덕이 역할은 굉장히 여정부고 톰보이고 그리고 이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, 정반대의 아이라서 그렇게 참고가 되지는 않았어요, 사실. 네. 아무래도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요. 아무래도 이런 복장이나 이런 분장 같은 게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. 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서 저는 사실 많이 안 하고 겨울 때만 하지만 선배님들은 머리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사실 드라마는 드라마니까요. 약간 그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뭐 시기와 질투를 받겠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굉장히 순수한 커플 같아요. 순덕이도 굉장히 순진하게 오로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런 시기와 질투는 딱 걱정되지는 않고요.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스토리는 스토리이고 역할은 역할이니까요. 역할에 충실했습니다. 사실 이전에 중국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요.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할 계획이니까요. 많이 시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优酷的粉丝们大家好，我是事业存德的池赫拉。 8月29号，《步步惊心》立在优酷见，大家都多多关照，谢谢，拜拜。